원주의 한면 지역 일부 초등학교로 6학년 전학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특정 중학교의 우선 배정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칫 실제 농촌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도심 학교에 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흥업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6학년 학생 수는 42명이었는데 이번 학기 들어 무려 13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갑자기 일주일에 8명씩 왔어요. 그것도 2학기 10월달에 글씨 오니까. 인근 다른 초등학교 두 곳도 최근 6학년만 6명, 5명씩 전학 왔습니다.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이들 3개 학교로 전학 온 6학년은 확인된 인원만 24명에 달합니다. 교육당국은 인근 중학교에 우선 배정되기 위한 위장 전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육민관 중학교의 선배정을 받기 위해서 흥업 지역 내에 있는 학교로 위장 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3개 학교의 전체 6학년 수는 98명으로 선배정될 중학교 정원 90명을 넘었지만 다행히 다른 중학교 지원자가 있어 올해 탈락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자칫 흥업에 사는 학생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교통편도 솔직히 여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같이 출퇴근을 해가지고 시내권으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불편하죠. 교육청은 사전 경고에도 뒤늦게 전학이 이어졌다며 실태조사에서 위장 전입이 확인될 경우 중학교 본 배정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